구독, 좋아요. Wonderful 원더풀 라이프.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. 선생님, 그 학교 다니실 때 정말 아마 누구도 모르죠. 선생님이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부잣집 마나님 역할을 하도 많이 하셔서 어린 시절도 유복하실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을 사셨는데 젊은이를 상징하는 인형이에요. 19살, 20살.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으실까요? 네. 나는 내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좋은 시절도 만나더라. 그 누구한테 꼭 그런 시절이 와요. 어둠의 시절을 긴 터널을 지나가면 그 터널이 이렇게 딱 입구가 환해지잖아. 그런 시절이 와요. 그거를 못 기다리고 막 그 현실에 막 자기가 막 불평하고 이러기보다는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터널을 갖다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게 난 기도하고 그래 되기를 바래요. 젊은이들 나는 그 우리 손주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래. 일이 10개가 모이면 10이 되고 10이 10개가 모이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러는데 왜 그 조그만 숫자를 갖다가 너희들은 무시 보냐. 할머니는 19,000원이 있는데 그 2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먼 길까지 신발이 터져갖고 뿌리가 나오도록 걸어갔다. 그래도 그게 팔이 아픈 줄도 몰랐다. 왜냐하면 그걸 이게 나중에 밑거름이 되라 우리 아이들한테 밑거름이 되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절도 있는데 그 조그만 숫자에 우습게 생각하더라고. 이까진 돈만 원을 뭘 이까진 돈 천 원을 뭘 어린애들도 그래요. 빨간 걸 줘야 좋아한다니까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작은 숫자에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네, 젊은 네. 시절이 그런 게 좀 나중에는 빛나지 않을까. 네, 네. 예. 그렇게 생각해요. 좋은 말씀입니다. 선생님, 저희 스태프들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를 여기 종이에 적었대요. 네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어보시고 그 질문을 읽고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뭘 물어봤는지 저도 모르거든요. 비슷하겠지, 뭐, 다른 사람들하고. 뭐 짓궂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네, 괜찮아요. 자, 첫 번째부터 봅시다. 네, 네. 젊었을 때 미남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골라주세요. 1. 이순재, 2. 박근형, 3. 이정길, 4. 김관수, 5. 송승환. 아유, 참. 아, 이거 뭐 다 똑같은, 내 답이 뻔한 것 같고 뭘 물어봐. 나는 김관수밖에 눈에 띄는 게 없어. 두 번째. 전원주님에게 영상 편지 한편 부탁드립니다. 누구요? 전원주. 전원주 선생님이 전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동화 방송에서 그 자기가 참이자 선생이 애기 우유 먹는 거 그거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이거 폭로한다. 참이자 선생님이 봐달라 그러면서 짜장면을 사줘서 자기가 봐주긴 했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다 얘기해 버렸다는 거예요, 자기가. 그 전원주 선생님 동아 방송 시절에 미워하셨어요? 아니면 근데 그때 전원주는 저 다른 방송국에서 성우 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했어요. 어떤 역할을 주든지 정말 아주 정말 잘했거든. 네. 그래서 얘 요거 좀 가르쳐 줘. 그렇게 하면은 지가 가르쳐 주는데 여기 어디 자고조가 이렇게 되고 가르쳐 주는데 전원주한테 많이 뭘 먹인 그 나이 먹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얘 원주야 삼이자 가르쳐 주지 마 이러고 노인네가 질투를 하더라고. 노인네가 아니야 그때는 우리보다 한 대살 더 많은 그럼 또 이러더라고.
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원주야, 어, 나하고 너는 라이벌이 아니야. 우리는 저기 너가 이상하게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해서 많이 요즘 팔리고 있는데 그래 그, 잘 팔리고 있어 좋다. 네 앞길 자기 잘 다져놔서 네 자식이 아주 정말 정말 누구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가리라는 생각해서 너가 정말 잘 살았어. 그래 그거 보면 부러운데 내 얘기 좀 텔레비에 나가서 하지 마라. 나도 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방송국마다 다 물어봐갖고 내가 아주 그냥 징그러 죽겠다. 근데 전우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. 자기가 라디오 때는 잘 나갔는데 TBC 가서 삼이자는 잘 나가는데 부잣집 며느리, 부잣집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밤낮 식모 역할만 하고 TBC 가서 너무 서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걔가 그걸 잘 넘겼어요. 에이. 걔야말로 그냥 예스 예스야, 예스 예스 그맨이야. 그 모든 걸 줘도 다 그냥 오케이 하고 오케이, 오케이. 다 그러니까 우선 쓰기가 쉽잖아. 어. 작가들이 생각할 때 여기 출연해 주실래요? 아이고 네네네 할게요 할게요 이러니까 괜찮거든. 웬만한 사람은 얼마 주는데요? 얘 그거 안 물어봐. 그냥 오케이 하니까 가장 쓰기 편한 분이 전원지라고 그러더라고 작가들이. 그래 이제 그렇게 얘는 그치 그 암흑 같은 길을 갖다 예스맨으로 잘 밟고 넘어왔어.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네, 생각할 네, 때. 네. 인생 맞춤, 인생 보험, 삼성생명. 아유 다음 질문. 내가 며느리들한테 며느리들에게 몇 점짜리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지요? 야, 이건 참 그래. 내가 며느리를 쟤는 몇 점짜리야라고 생각을 해요. 항상 마음속으로.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. 쟤는 왜 이런 거 이렇게 슬기롭게 못 넘기지 하는 그런 불만이 많아.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러실 것 같은데. 그런데 그 아들을 잘 사랑하고 사는 거 보면은 이쁠 때가 많아요. 네. 그 나는 그 쟤는 참 그래도 그냥 구순하게 어디 이혼하겠어요 뭐 이러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이뻐요.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. 네, 내가 네. 생각해 며느리가 나를 한 70점만 줘도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. 68점밖에 안 줄 것 같아. 나도 며느리 이렇게 높은 점수 주긴 싫거든. 그러나 마찬가지지 뭐.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항상 그럼요. 십자가 붙이면 이렇게 돼. 어쩔 수 없는 관계죠. 아, 그럼. 네, 네. 또 있나? 또 있습니까? 네. 다시 태어나도 김관순이가 결혼하시겠으면 이거는 정말 이런 다시 태어나도 내가 그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절대로 아무 안 하죠. 절대로. 나는 남자가 좀 딱 이렇게 갖고 좀 파워풀하고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왜 그래? 이거 좀 사! 그러고 딱 줄 수 있는 이런 남자가 좋은데 우리 남자가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여자야. 근데 아마 삼이자 선생님 이제 정말 김관수 선생님처럼 착한 남자가 아니라 이 좀 뭐 나쁜 남자, 씩씩한 남자를 만약에 만나시면 그때는 또 김관수 선생님이 엄청 그리우실 겁니다. 아마. 그래요. 이 사람은 참 그 부인 속은 다른 걸 썼겠을지 몰라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. 나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 지금까지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기도 쉽진 않지. 그럼요. 네. 아 선생님 오늘 정말 그 긴 시간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제가 아쉬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. 중학교 2학년 때 14살 때 네, 선생님 아들 역할을 했던 그때 TBC 운영궁 스튜디오
분장실도 정말 되게 조그맣어요. 코딱지만 했어요. 코딱지만 한 남자 분장실, 코딱지만 한 여자 분장실.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좋은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던 게 참 대단한데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. 비 오고 천둥 치면 그냥 그 우에 저기 그 지붕에 따다다닥 막 나잖아. 네. 그거 그냥 무슨 그... 양철 지붕이었는지 비 오면은 그 양철 다다다 하는 소리에 촬영 중단하고 그랬던 생각도 나고. 그 어떤 연출자는 아 그냥 가 그냥 가 뭐라고 그냥 가고 그랬지. 네. 아 정말 오랜 세월 선생님 배우로서 정말 원 없이 많은 역할을 하셨죠.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정말 원 없는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 그렇게 봐주면 감사하고. 아니요 정말 네.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실 거고요. 그래도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으니까 앞으로 또 좋은 역할, 좋은 드라마에서 선생님 꼭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게 실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. 너무너무 나한테 위로가 되고 아유.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 정말 고마워요. 아유, 별 말씀이죠.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사실은 주인장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건데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. 날 아주 보내려고. 사실은 우리가 볼 프로가 없었는데 네. 우리 나이에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너무 아유, 고마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더 드레서라는 작품을 보면서 어른 됐구나. 그동안 애였어 내가. 애지. 우리가 놀 땐 애였잖아. 9년 만에 한 건데. 원래 좋은 공연 보면 안 가 집에 얘기들 하느라고.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전에 딱 한 번 공연을 했었어요. 아 진짜? 대본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. 근데 등사한 대본. 그게 딱 한 권 있더라고. 야, 승환이 오빠 눈이 나쁜데 저거 무대 깜깜해지면 혹시 나가다가 악 소리 나는 거 아니야? 그럼 숭숭아인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.